안녕하세요. 아이고, 초록수민입니다. 이거 지난번에 그 사계곡화, 신랑이 그 영화관 갔다가 사계곡화랑 같이 사다 준, 가을 테리아라는 식물이에요. 근데 1월 7일 날 샀었네요. 근데 집에서 이제 잘 적응하다가, 분갈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. 아니, 봄에 해주면 좋을 텐데,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테리아 분갈이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뽑아볼게요. 뭔가 흙으로 요 분으로 지금 옮겨간 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뭐지? 작은 포트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간 지 얼마 안된 아이 같습니다. 그런 것 같네요. 아, 저번에 사계곡화도 이런 식이었어요. 큰 분에서 작은 분으로 옮겨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쉽네요. 그리 풍성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게. 어떻게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. 흙을 거기다 털고 해주면 또 몸살을 앓을 것 같고요. 단단하네요. 단단해요. 분리가 되는 흙은요, 이렇게 좀 털어주고요. 원래 요만한 데 있었나 봐요.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위에 흙을 좀 많이 털어주고요. 이 아이를 위로 좀 올려서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작은 분에다가 너무 작나요? 저는 이제 물을 주는 걸 좋아해서요. 과습으로 많이 죽여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은 분에다가 웬만하면 딱 맞는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아, 지난번에 보라사리는 워낙에 물을 좋아해가지고요. 제가 작은 분에다 심었다가 거의 말려서 죽을 뻔했습니다. 근데 요 흙을 보니까 이게 거의 모래인 것 같아요. 모래요. 모래에 심어져 있네요. 처음에 맨 처음 농장에서는 모래에 심어주고, 판매처에서 이제 팔기 위해 이런 배양토에 심어줬는데, 이 배양토에도 보시면, 물 빠짐이 좋게 하려고 이 하얀색 흙을 많이 섞여놨잖아요. 그런 거 보니까 얘는 과습하면 죽는 애 같아요. 과습으로 많이 잘 죽는 애들을 보통 이런 모래나 이런 펄라이트가 많이 섞인 흙에다 이렇게 심어주더라고요. 거의 모래에 얘가 심어져 있는 걸 보니까 과습에 취약한 아이 같습니다, 지금. 상태가. 그럼 저는 배수가 아주 좋은 흙에, 마사가 아주 많이 섞인 흙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과습에 취약한 애군요, 지금.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흙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는 건데, 그러면 그대로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워낙에 지금 얘가 과습에 취약한 애 같아서요. 마사가 많이 그냥 이렇게 심어줘도 안 죽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큰 분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과습한 것 같고요. 빈 곳만 제가 빈 곳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그대로 얘 크기에 맞는 흙에다 심어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할게 없이. 분 옮기기만 했습니다. 해준 게 없습니다, 지금. 조금 그냥 예쁜 분에다 옮겨줬습니다. 위에는 이제 마사토를 깔아가지고요. 흙이 유실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. 해준 게 없네요. 해준 게 없이. 아이고, 이뻐라. 아니, 또 제가 초록색 분만 사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분이 또 예쁜 거예요.
이렇게 빨간색 분이 또 있으니까 빨간색이 또 이쁘네요 또. 이렇게 빨간색 분에다가 예쁘게 짜자잔. 이렇게 열매가 또 얘는 있어서 저희 신랑이 이렇게 열매 있는 식물이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왔나 봐요. 제가 베란다 한번 쭉 보고 없는 식물로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. 아유, 예쁘다.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테리아 오늘 분갈이 했고요. 이름표를 1월 7일 날산 아이예요.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